선생님 유튜브 찍으신 지 얼마나 됐죠, 지금? 나 횟수로 한 3년? 4년? 어. 그러면 이제 용문TV 있는 선생님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. 그 선생님들이 제 얼굴을 알지. 내가 용문TV 메인이다 보니까. 뭐 비주얼 담당 겸 뭐 이래. 그러면 이제 우정 테스트 겸 아우 신용도 뭐. 테스트 겸 그게 뭔데요? 선생님이 이제 용군TV 나오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. 돈요? 에이 다 빌려주지. 신당 전문데 한번 봐봐야지. 아니, 어떻게 다, 결과 다 빌려줘요.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봐봐야지 뭐. 얼마로 잡으실래요? 그냥 천 단위는 잡아야지. 3천? 3천? 5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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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 정도는 안 되겠나? 5천? 어. 아, 5천 알았어요. 아, 5천 정도는 안 5천이면 너무 세잖아. 아유, 돼요. 왜 안 돼요, 5천? 아니, 애동도에도 있는데. 지금 당장 천만 원, 어때요? 어, 지금 당장. 지금 당장 천만 원. 어, 천만 원? 되지. 콜? 콜, 어, 오케이. 요즘, 요즘 애동들도 돈 많던데. 뭐야, 돈이 많아. 처음으로 전화해보실 분, 뭐, 누구 하실래요, 선생님? 어, 뭐, 저는 자신 있으니까, 뭐, 네. 아무나 한번 뭐, 바로 연결해봐요. 내가 바로 전화해드릴게. 전화번호로 제가 불러드릴게요. 네. 010-3379. 누구예요? 5844. 나 전화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네, 한번 해보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 수인당 천무라고 합니다, 선생님. 네, 선생님. 아, 잘 지내셨죠? 네네네. 아,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화를 드려가지고요. 네. 어, 다른 게 아니고요. 네네. 어, 제가 지금 좀 무슨 사정이 있어서. 아, 무슨 일 있으세요? 네, 좀 내가 뭐 좀 당한 게 있어가지고, 어, 조금 금전이. 당했다고요? 예, 네, 좀. 네, 예. 한, 여유 되시면 한 네네네. 한 천만 원 정도 좀 지금 빌려 주실 수 있으세요? 아 빌려 드려야죠 선생님. 어, 무슨 일이신데? 아니 제가 어떤 여자한테 좀 당해가지고요. 여자한테 당했다고요? 네, 좀 사기를 당해갖고 급하게 돈을 조금 메꿔야 되는데. 아~ 그러면 죄송한데요. 제가 뭐 네. 선생님 돈이 없으신 줄 알고 천만 원이라 얘기했는데. 네네네. 제가 정확하게 필요한 금액은. 네. 한 3천 얼마 되는데, 끝다리는 제가 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이왕 좀 안 되겠습니까? 3천만 원이요? 네. 어, 일단 선생님 급하시니까. 네. 뭐, 원래 그런 부탁도 안 하시는데. 네. 네, 일단 선생님 저한테 계속, 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. 네. 그, 저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, 선생님. 예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고맙습니다. 네, 네, 네. 계좌번호 네. 보내드리고 고맙습니다, 선생님. 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네, 보내드릴게요. 예. 네. 너 춥잖아. 원래 제가 이래요. 내 원래 옥하시님하고 안 친합니다. 아니, 선생님, 그 사기 당했다고 하면 안 되지. 예? 아니, 사기를 당했든 안 당했든 말해도 네. 안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안 빌려줘요. 알았어요. 아, 그럼 내가 사기 안 당했다고 할게요. 사기 안 당하고 내가 또 빌려볼게요. 아니, 꽃뱀한테 당했다고. 해주세요. 꽃뱀한테 당했다고. 꽃뱀? 은행 거는 내가 신용불량자지만. 어. 인간 대 인간은 신용이 A급이에요, A급. 010-3265-1385. 그럼 누군가 알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될까요? 어, 예, 안녕하십니까. 저 수인당 천무라고 합니다. 아우, 안녕하십니까. 아, 예, 선생님 잘 지내시죠? 예, 잘 지내시죠? 아, 네. 예, 예. 아유, 저 뭐, 제가 뭐, 늘 한결같고 똑같습니다. 항상 우리 선생님 영상을 제가 꾸준히 이렇게 네. 구독과 좋아요를 잘 눌리고, 어, 댓글도 이렇게 한 번씩 달고 합니다, 선생님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, 항상 뭐 잘 되시고 이렇게 하시면 예. 좋은.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렵게 조금 전화를 망설이고 전화를 드렸는데요. 네네. 어, 뭐 제가 이렇게 또 여자 선생님한테 전화하기는 이런 내용을 드리기 좀 그렇고. 네. 뭐 남자 대 선생을 떠나서 남자 대 남자로 내가 네네. 솔직하게 딱 꺼내놓고 얘기해서.
네. 내가 좀 이래 좀 검진을 좀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. 아, 선생님이요? 예. 아, 보이스피싱은 아니죠? 보이스피싱 좀 비슷하게 어, 저 강남에 네. 아가씨한테 좀 당해가지고 예, 돈을 조금 당해가 그, 예. 아, 예, 선생님. 예. 그래갖고, 제가 지금, 예, 이 뭐, 메꾼다고는 좀 메꾸는데, 오늘까지 네. 좀 제가 급하게 좀 메꿔야 될 돈이, 네네. 예, 한 2천만 원 정도가 좀 필요한데, 네. 혹시 여유 되시면, 네. 뭐, 염치 없지만 좀 빌려주시면, 어, 제가, 네. 제가 뭐,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도록 할 테니까 좀 여유가 좀 되겠습니까? 네, 그러시죠, 뭐, 선생님. 아. 고맙습니다. 어렵게 말씀하셨는데. 예. 아유,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예, 예, 네, 고맙습니다. 전화 번호 좀 하나만 찍어주세요. 예, 예, 감사합니다, 네, 선생님. 지금 바로 넣어드릴게요. 예, 예,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아유, 잘 말씀을 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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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아유, 네, 항상 건강하시고 선생님을 네.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네. 누군지 아세요? 누군데요? 초가신 분 선생님. 잠깐만. 아, 그 목소리는 익은데 네. 아, 어느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인지 기억이 자꾸 안 난다. 네, 불러드릴게요. 또 누군데요? 네. 010 아, 2290 아,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. 아니, 다 해볼 거예요. 2290 네, 3023 재수와 만복이기 든 강업의 장 유래장 2012년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강도상 일회동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저 수인당 전무라고 합니다. 아, 예예, 아, 예예, 잘 지내시죠? 예. 제가 아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아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? 아, 예, 그 제가 전화도 목소리도 처음으로 얼굴도 못 뵀는데 맞죠? 예. 그렇죠, 맞아요. 통화로 이렇게. 팬입니다. 아, 아닙니다. 제가 항상.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예, 영상 많이 보고 예, 있어요. 예. 어, 다른 게 아니고 예. 좀, 좀 초면에 참 좀 그런데 제가 이 금전을 조금 조금 급하게 좀 그게 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한 2천만 원 정도만 좀 빌려 주실 수 있는지. 2천만 원? 예. 아, 드려야죠. 아,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제가. 뭘 고마워요? 예, 제가,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, 선생님. 무슨 급한 일 있었어요? 예, 제가 좀,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러운 내용이고, 예. 아니, 괜찮아요. 예. 말씀 안 드려도 돼요. 예, 예, 제가. 말씀 안 예. 하셔도 돼요. 예, 오늘 이 급하게 오늘 이렇게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좀 해야 돼서. 부탁드려요. 아무튼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네네. 넣어주세요. 네네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근데 왜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냐고 그 말도 물어야죠. 그렇잖아요. 네. 초면에 네. 저를 뭘 네. 믿고 돈을 빌려주십니까 해야죠. 그렇잖아요. 예예. 예. 저를 왜 믿고 빌려주십니까, 선생님? 근데 큰 손이잖아요. 큰 손. 큰 손에 큰 손에. 응? 예, 큰 손 아닌데, 예. 큰 손에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. 예, 거짓말을 안 하면 큰 손은 아닌데, 거짓말을 안 하면. 성격상 거짓말을 예. 안 하실 뿐이고, 예. 남을 속일 뿐이 아니라서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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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분명합니다. 예. 아니, 예, 맞습니다, 선생님. 고맙습니다. 제가 돈이 많아서 빌려드린 게 아니라. 예, 예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정확한 의미라서 빌려드린 겁니다. 네, 예,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제가. 아니요, 괜찮아요.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인사는 양수입니다. 네,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그만하자, 이제 그만하자. 아니, 이제 절대 그만하자. 그거 딱 세 명, 한 네 명만 더 하자, 선생님.